자,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소화전을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로서 연결 송수관 설비에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설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할 수 있는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가로 안에 알맞는 것은 단 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소매, 도소매, 판매 공장, 창고실 또는 지하관은 제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인 연결 송수관 설비의 설치 기준을 알고 있으면 거기보다 낮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돼요. 연결 송수관 설비의 기준이 뭐냐면 5층 이상으로서 그죠? 5층 이상으로서 6,000 제곱미터 이상인데. 그리고 그죠? 그리고 하나가 더 해요. 지포, 지하층을 포함한 지포죠. 지하층을 포함한 연면적 7,000 제곱미터 이상인데는 아 지하층은 연면적 7,000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지하층 포함한 층수가 7층 이상인데는 연결 송수관 설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의 이제 아래쪽을 보시면 되겠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지하층을 제외한 7층 이상인데 층수가 그러면 제외 대상이니까 얘보다 하나 더 낮는 것은 얘밖에 없나요? 그죠? 6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몇 제곱미터 미만 얘가 아까 연면적이 6,000 그죠? 그러면 6,000이니까 5층 자 특정 소방 대상물 용도 상대는 층 지하층의 층수가 몇 층이야? 지하층 얘기도 안 나고 지하층은 3층입니다. 지하층은 3층. 3층. 3층이니까 지하층 3층보다 낮은 2층이 되겠죠. 2층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제외하는 게 지하층 포함이니까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5층 이상이니까 제외한 5층이니까 5층보다 낮으면 4층이 되겠죠. 연면적 6,000 미만이니까 6,000 이상이니까 얘 6,00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얘 미만이 되겠죠. 6,000 미만. 그리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라 그랬는데 얘보다 3층이니까 3층보다 아래인 2층.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아, 이렇게 보셔도 돼요. 기준의 아래층을 찾아도. 자, 이런 식으로 봐줘도 여러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실게요. 연결 송수관 설비 방수구 소방 대상물의 층마다 설치를 하고 설치 예외는 아파트 1층 및 2층, 피난층, 11층 이상의 방수구는 쌍구용으로 이건 나중에 얘기고요. 자,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 사절 설치한 특정 소방 대상물 다음에 해당하는 층,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 그죠? 4층 이하고 연면적이 6,000. 5층 안에가 4층 이하고 연면적이 6,000 이상이니까 6,000 미만인 거고 지하층의 층수가 3층이니까 2층 이하인 그죠? 이하인 특정 소방 대상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67번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 소방 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자, 이제는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아니라 이번 이제 3회차 문제에서는 아니할 수 있는 제외할 수 있는 기준들의 문제에 대해서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예전에는 설치했던 문제들만 계속 나왔다가 이제는 18년도부터는 조금씩 변형되는 게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제외 대상이 되는 거죠. 아니할 수 있는 기준 중 틀린 것은 했습니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5 미만인 부분.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0.5 미만인 부분. 천장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미만인 부분. 현관 또는 로비 등의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이라도 2.5 미만은 없고 2m가 있죠. 2m가.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은 자 설치 제외 대상입니다. 개경 승파 목수가 화통전 발변변 그죠? 발변변 그 다음에 병수응 병원의 수술실 응급실 기타 이상 유사한 장소들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일 때 2.5가 아니라 2m가 되겠죠. 벽이 불연재료일 때는 2m 이상 미만과 이상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일 때는 0.5 미만 그리고 다시 현관 로비 등 바닥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알겠습니다. 제 장소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68번 미분무 소화 설비의 배관의 배수를 위한 기울기
자, 기울기. 단 배관의 구조상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면 이걸 생각하시면 제가 했던 게 개방형 미분무 소화 설비의 헤드를 향해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는 몇 이상, 가지 배관의 기울기는 몇 이상으로 할 것. 자, 그렇죠? 가이오 로봇 뭐 가이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가이오 수 5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요?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수평 주행 배관은 500분의 1.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잖아요. 가이오 수호, 가이오가 수호를 하더라. 수호, 가이오 수호 이렇게 기억을 하시라 그랬잖아요. 기울기는 응? 가이오 수호 기울기. 그럼 뭐요? 수평 주행 배관 500분의 1, 그죠? 500분의 1, 가지 배관 가이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죠? 참 쉽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가이오 수호 하시면 돼요. 기울기 나오게 되면. 자, 개방형 미분무 소화 설비는 헤드를 향해서 상향으로 수평 주행 배관의 기울기는 500, 가지 배관은 250분의 1 이상으로 해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